정 교수가 법의 노조 판결을 받으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 교수는 여전히 시도교육청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거나 50억 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의 전교조 본부 사무실. 교육부는 지난 4월 이곳에 지원되던 국고보조금 6억 원을 강제 회수했습니다. 전교조가 법의 노조 판결로 법적 지위를 상실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본부에서 불과 1km 떨어진 이곳 서울지부 사무실엔 여전히 임차 보증금으로 세금 1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교조 12개 지부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52억 원에 달하고 5개 지부는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하거나 월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광주와 강원 등 5개 교육청은 전교조의 퇴거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부산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시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북과 대구, 울산, 대전교육청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전교조에게 국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시도교육청들이 6개월 넘게 지시를 어기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